안녕하십니까. 경남 연합일보의 서륜지 기자입니다. 진주시에서 시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대회인 2023 진주 아시아 역도권 선수대회의 개회식이 진주 실내 체육관에서 국내외 선수와 내빈,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예능인 남희석과 아나운서 김소연이 사이로 진행된 이날 개회식에는 조기일 진주시장, 최만린 경남도 행정부지사, 양혜연 진주시의회 의장,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 모하메드 하산 잘루드 세계역도연맹 회장, 안토니오 우루소 세계역도연맹 사무총장, 모하메드 유세프, 알마나 아시아역도연맹 회장, 모하메드 아하메드 아랍이 아시아역도연맹 사무총장, 슈크룰루, 마크 무도프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체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37개의 참가국의 국기들이 모두 대한민국 진주로 모이는 형상을 이미지화해 진주가 선수들의 꿈에 응원하고 역도로 아시아가 하나 된다는 의미를 담은 참가국 소개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트로트의 여왕 김연자, 국민 트로트 동생 오유진, 대세 트로트 스타 정동원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참석한 내빈들과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개회식이 마무리됐습니다.